지원하는 사람은 엄청 많아요. 근데 뽑을 인재가 없어요. 왜냐면 솔직히 작은 기업도 사람 한 명 잘못 들어오면 망하거든요. 큰 기업은 왜 그렇게 채용 전문가들 쫙 모셔놓고 그리고 이제 막 좀 돈 더 쓰시는 이제 기업들 보면 막 사주라든지 뭐 MBTI라든지 이런 것들 마케팅 태워가지고 돈 써가면서 인재를 구별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동거하면서 이 사람의 그 성향을 본대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를 파악해야 돼요. 왜냐면은 기껏 뽑아놨는데 채용해서 마케팅을 엄청 쏟아부어가지고 막 1억 5천씩 막 태웠는데 얘가 힘들다고 이 일 안에 나가. 그러면은 손해잖아. 리스크잖아. 그것도.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뽑을 인재가 없다는 거는 얘가 당연히 오래 다녀줄 수 있지 않아서 이런 사람들이 더 많고 그런 성향인 사람들이 오래 다닐 것 같이 말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데이터가 이미 있잖아. 아, 이런 사람은 금방 나갈 사람. 이런 사람은 금방 안 나갈 사람. 근데 여러분들은 말은 나 오래 다닐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나갈 사람이라는 축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그냥 그 사람들은 그 데이터가 다 있어요. 되게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되게 잘 봐요. 초보 기준에서는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UX, UI 디자이너가 3천 초반대에서 4천 중반, 중후반까지 가고 이제 중견 기업 같은 경우는 3천대 그리고 이제 에이전시나 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2천대 안 좋으면은 이제 아예 그냥 낙후된 이제 막 뭐 두세 명 정도 있으면은 뭐 월급이 100대 정도 이제 나올 수도 있죠. 제가 어찌됐건 되게 중간급에 엄청나게 좋은 대학도 안 나왔고 그렇다고 안 좋은 대학이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저희 대학교 자체는 중간급 인력을 배출해내는 그 대학교였어요. 그러면은 중간 레벨의 그 회사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을 조금 많이 하는 직무를 가질수록 연봉이 높아요. 네,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첫 학생이 고졸이었거든요. 고졸이었고 디자인을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 애도 좋은 기업이나 좋은 회사에 갈 거라고 기대를 아예 안 했던 그 학생이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첫 학생이다 보니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 크잖아요. 아, 얘가 맞지만 나는 얘를 5, 6년 차짜리의 디자이너로 만들어버리고 싶다. 난 얘를 무조건 저 대기업에 무조건 보낼 거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그냥 저의 그 복사본을 만든 거예요. 이거 하면은 따라하고 배우고 만들어 와 하면은 토시도 안 틀리고 그 엄청나게 잘 만들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처음에 배웠던 그 디자인 실력보다 더 잘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트폴리오를 냈더니 말도 안 되게 막 대기업에서도 이제 면접 연락이 오고 그리고 좀 이름 있는 중견 기업이나 NCN에서도 막 오고 그랬거든요. 사정과제도 같이 이제 좀 자문도 하고 막 그랬는데 결국에는 조금 좋은 에이전시에 갔어요. 그리고 제가 받았던 초봉보다 두 배 높았어요. 그리고 걔는 또 다른 시야가 생겼어요. 저는 사실상 이걸 깨닫기 위해서 저는 10년이라는 시간을 소비를 했거든요. 근데 얘는 단축이 됐잖아요. 첫 취업이 중요한 이유가 가장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리고 첫 취업이 또 중요한 이유가 우리 그 마지막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결국에 우리가 회사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차피 내가 만약에 UX, UI 디자인으로 취업을 했어.
그럼 나는 UX, UI와 관련된 회사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연예인을 만약에 했어. 그러면은 엔터테인먼트의 사장이 최고치의 이제 레버리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를 가냐 안 가냐는 이제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이제 꿈이고 이제 목표고 할 건. 그러려고 우리가 그 회사에서 엄청나게 배워야 하는 이유 중에도 하나예요. 그리고 첫 취업이 일단 좋으면은 많은 시간이 단축되니 후회 없이 일하는 방법도 이제 배우게 될 거고, 이제 하다 보면서 좀 억울해지는 상황, 그리고 막 내가 왜 이걸 해야지? 왜 제가 왜 저걸 시키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겪으면서 분노했다가 이해하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번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많은 기회들이 생기는 그 기간들이 되게 단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취업이 중요한 이유는 개고생, 헛수고를 안 해주니까, 좀덜 해주니까. 그래서 그게 좀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이유는 사실 네이밍 파워도 있기는 해요. 왜냐면은, 만약에 큰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맡았다 하면은 굉장히 그냥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자신감도 생겨요. 그 네이밍 하나만으로. 그리고 그 좋은 회사는 내가 직급이 작아도 기회들이 많이 생겨요. 너 해볼래? 근데 이제 되게 안 좋은 회사들이 나에게 기회가 안 주어지고 내 인정가치가 나는 이마치로 생각하는데 더 후려쳐가지고 가스라이팅 엄청 해가지고 낮게 평가하는 그런 회사들이 안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회사에 나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필요가치가 여기에서 와, 너일 되게 잘한다. 이거 해봐. 와, 보너스도 주고. 성과도 인정해주고 하는 회사가 저는 일하면서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성과가 다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이유는 좋은 기회들을 빨리 얻게 되고 새로운 시야가 생기니까 들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도 수많은 이제 학생들이랑 테스트하면서 만든 코스긴 한데요. 너무, 선생님, 저 어디 가야 돼요? 제가 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얘, 너 카카오 갈래? 너 넥슨 한번 지원해볼래? 얘는 게임 관심 없고, 카카오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우리 회사 탐방을 좀 해보자. 그래서 회사를 탐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애들도 제가 온라인 강의로 이제 수업을 하니까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가고 싶은 이제 회사들을 보고 또 내려오고 막 이런 수고스러운 것들도 뭐 2주, 3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아니, 만들기 바빠 죽겠는데. 근데 걔네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았다고 하거든요.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생겼다. 이런 말을 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회사 탐방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